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정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존의 스프링쿨러 라인에 새로운 스프링쿨러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지금부터 준비물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교적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프링쿨러. 잘 만들어진 스프링쿨러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할비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